인천 지역 총선 격전지는 투표율에 따라 승패가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배준영 당선자는 높은 투표율 덕을 본 반면 무소속 윤상현 당선자는 낮은 투표율이 승리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김창무 기자입니다. 21대 총선에 인천 투표율은 63.2%, 전국 투표율 66.2%보다 3%포인트 낮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기록했습니다. 격전지에선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민주당 정일용 후보가 당선된 연수 의뢰 투표율은 73%로 인천 1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진보 분열 등 3파전 구도에서 각종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는 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높은 투표율에 힘입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. 표 차이는 2,893표. 사표를 우려한 정의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표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.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당선된 동미추홀 의뢰 투표율은 61.9%로 인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. 민주당 남영희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3,920표 차로 이겼지만 본투표까지 합친 결과 171표 차이로 패했습니다. 투표 당일 힘이 실릴 만한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. 유일하게 통합당 당선자를 낸 중구 강화 옹진군도 투표율에 따라 승패가 갈렸습니다. 지역별로 중구가 61.6%, 강화와 옹진군이 각각 66.3%, 73.5%를 나타낸 가운데 배 후보는 중구에서 8,500표 차이로 민주당 조택상 후보에게 밀렸지만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강화와 옹진군에서 각각 9,700표, 2,429표 차이로 이겼습니다.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.